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45회 차량 손해사정사 2차 과목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담당한 김박사입니다. 예, 그래도 제 이름이 김박사는 아니죠? 예, 아실 거고요. 첫 시간이고 해서 한 2, 30분 정도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좀 가질 겁니다. 따로 뭐 진도까지는 안 나갈 거고 우리 교재, 목차까지는 첫 시간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면을 못하고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기본 강의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2차 시험 준비를 하셨던 분들인지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인지 모르고 또 2차 준비를 하셨던 분들 중에도 실무자인지 여기서 말하는 실무자는 현재 차량 보상 쪽을 하고 계신 실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비실무자 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시죠? 아신다고요? 예, 아시는 분들은 조금 각성을 좀 하십시오. 여러 해 저를 봤다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가질 거고요. 예, 중간중간에 좀 최대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좀 사례들을 많이 들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아, 이러한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 어떤 단점은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한 게 어떤 학원의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 질문과 관련돼서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무조건 나 모른다. 무조건 A부터 Z까지 얘기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답을 안 해드립니다. 답을 안 해드려요. 그것도 이제 질문하는 요령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단연간에 공부한 부분과 그리고 단연간에 강의 경력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기 싫어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험장엔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외로이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사인 저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무장을 시켜서 시험장에 투입을 시켜야 되겠죠. 결국은 싸우는 건 여러분들. 합격을 하셔서 영광도 여러분들 거지 제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 첫 시간 뭐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저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저 인간은 아무것도 안 들고 오네. 네, 맞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하면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다고 생각 않고 아, 첫 시간에 이렇게 멘트를 어떻게 날릴까? 어떤 내용을 얘기할까? 큰 틀에서의 스토리는 잡아오죠. 네, 받으시기 바래요. 먼저 제가 이제 앞에서 인트로 들어갈 때 김박사라고 했는데 네, 제 이름은 김광준입니다. 백목이 끊어지네. 네. 뭐 제 이름들은 아시고 수강 신청을 하셨겠죠. 이름도 강사 이름도 모르고 수강 신청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강사 생활은 9년 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9년 차입니다. 네. 아홉 번째 기본 강의를 이제 듣는 분들인데 특히 44회 때 재밌더라고요. 결과가 나오니까. 어떤 분 중에 저에게 문자를 주신, 아, 카톡이구나. 카톡을 주셨어요. 예. 한 몇 년 뜸하시다가 주셨어요. 합격했다고. 아, 차량 말고요. 신체. 제가 왜 그분을 얘기하냐면요. 학교 선배님이에요. 대학교 선배님. 언제면 제가 처음 2014년도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 갑자기 이제 한 분이 쉬는 시간에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나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신입생 때 저희 학부에 보면 여러 전공들이 있죠. 그 당시 선배님들은 과였으니까 학과 학생회장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모 공제조합에 다니고 계신데 그게 정말 긴장했어요. 제가 학교 재발표 날 정말 긴장 많이 했어요. 강사로서 내가 좀 강의를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어떤 기로에 섰던 해가 그 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오시고 했는데 야, 저 강사는
지 학교 선배도 합격을 못 시키는 그런 강사라고 생각하면 저도 자괴감이 느낄 수 있고, 열심히 하셨고 선배님도 이제 최대한 서포트 해드릴 부분은 서포트 해드렸는데, 발표날 회의가 있어갖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 내년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후배님 미안해요 딱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한 1분 정도 있다가 오더라고요. 크크크 합격했어요. 이렇게 오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체를 몇 년 보시다가 저는 이제 접으셨나 보다 싶었는데 또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44회 때 합격을 하셨다고 이렇게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또 그분도 이제 그렇고 여러분도 같이 차량으로 시작하셨다가 같은 공지에 계신 분이에요. 예. 저랑 3년을 보신 분이 있어요. 3년을. 3년을요. 아찔하죠? 아닌가? 4년인가? 두 번인 것 같아요. 예. 차량 쪽에 보셨었고요. 두 번은 신체 쪽에 보셔서 둘 다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험 보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두 분 다 같은 공제조합에 계신데 그 공제조합 담당 이제 차장님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그 두 분이 다예요. 그 두 분이 신체 합격하신 분 전부인데 아 좀 뉴페이스가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그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로 레전드급으로 취급받는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9년차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가 정말 기로였죠. 여기 현재까지 왔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차량 손해사정사 준비하실 분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 손해사정사 응시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기존에 과거에는 실무자, 보험사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분들과 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 위주였거든요. 우리 차량손사 응시생들이요. 그런데 이게 조금 트렌드가 바뀌더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시험을 응시하시다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자격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다른 분들보다 신체 따신 분들이, 신체를 취득하신 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은 1차가 면제예요. 1차가 면제가 되거든요. 등록을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들이 많이 봐요. 그러면 아니 신체 보신 분들이 재물로도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재물은 플러스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영어 성적이 필요한데 직장 생활 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 심지어 입사 때 토익 고득점에 토익 점수를 제출하고 입사한 친구들도 한 5, 6년 안 하잖아요. 토익 시험 안 보잖아요. 좀 발사해지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나오지만 700점 쉽게 잘 안 넘어요. 몇 번 시험 보고 해야지 넘어와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이 제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 취득하신 분들이 재물로 넘어가는 비율도 있지만 차량 쪽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량 쪽으로. 근데 이분들이 상당히 합격률이 높아요. 왜 높냐? 아 뭐 자동차 보험, 신체 쪽에 있는 자동차 보험하고 공통이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공통이라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단지 좀 익히는 건 있겠죠. 자동차 보험 약관이라는 어떤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시는 장점은 있겠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합격하시죠. 그러면 비슷한 유형의 시험에 도전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 시험 제도의 특징.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거 위주로 작성을 했을 때, 즉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이런 거를 위주로 썼을 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때요? 뭐 강사 수준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나중에 이제 문제를 찍는다고 하죠. 출연하는 범위. 이런 게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아요.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한두 분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카페 같은 데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적어도 두 자리는 채우는 것 같아요. 10명 내외 정도는 그런 분들이 자리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때요? 실무자분들 합격률이 조금은 떨어졌어요. 44회 같은 경우도 그 이전만 해도 특정 회사에서 30%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높아야 20% 정도 수준입니다. 높아야 20% 수준 정도, 20% 조금 넘는 수준을 차지했고, 그러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약 10% 정도가 빠졌어요. 10% 정도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회사가 월등히 높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사 실무자들 비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빠진 비율만큼이 어디로 갔다? 제가 얘기한 건 기존 손사들이 취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취득을 하냐? 저한테 물어보면 똑같죠. 왜? 저는 그냥 보다 보니까 본 건데, 나름대로의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효과. 실질적으로 차량 손해사정사, 그러니까 밖에서 개업, 독립으로 해서 차량 손해사정사로요, 소득 높지 못합니다. 아주 특별한 몇몇 친구들 빼놓고는요, 특화되어 있는 분들 빼놓고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따? 그냥 명함한 줄 더 넣으려고. 명함한 줄 더 넣으려고. 그러니까 단순 명함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예요. 왜? 신체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이 자동차 사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대물 또는 자차 문의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 거 들어올 때 내가 그냥 알고 대답해 주는 거 하고 자격증이 있어서 대답해 주는 거하고는 고객이 받아들인 입장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아, 법률 관련돼서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깨름직할 수 있죠. 좀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는데 변호사가 얘기했다. 그럼 어때요? 믿겠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런 겁니다. 라이센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취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존에 다른 자격증을 땄던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처음 준비하는 분들보단 답안작성이랄지 이런 거에서 한 차원 위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은요. 우리 이제 차량 손해사 2차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는요. 기본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보통 24강 전후, 네, 24강 전후로 해서 편성을 좀 하고 있고요. 요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문제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요것도 24강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약 100여 문제가 조금 넘는 문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해서 그 풀이해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좀 그동안 이 기본 과정부터 문제풀이 과정까지는요, 대부분 인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인강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44회 때 같은 경우에는 44회 때나 43회 때는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 이 이후에 요 문제풀이 과정 이후가 마지막이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인데 44회 때는 4주를 했고요. 뭐 그전에 보통 5주씩 했는데 보통 4주에서 그러니까 4회에서 5회겠죠. 5주 정도를 진행할 예정인데 아직 미정이에요. 횟수나 이런 건 아직 미정인데 요 모의고사는 오프라인을 열지 아니면 인강 온라인으로만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시겠죠?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래서 44회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 되니까 별도의 이제 그 첨삭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답안지를 제출받아서 제가 첨삭을 해서 다시 학원을 통해서 배포해드리는 메일로 해서 회신해드리는 방법을 했는데 조금 개인적인 생각은 실효성은 조금 떨어졌어요. 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풀고 보내오는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상당히 준비가 잘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또 답안 수준이 제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더라고요. 실제 오프라인에서 시간 내에 봐가지고 제출해서 첨삭을 할 때보다 답안에 대한 질이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분들이 더 열심히 했겠지만 제 나름대로 뭐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좀 타이트하지 않게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조금 보완했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과정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떠한 방향으로 될지는
결정하지 안 된 상태고요. 하지만 기본 과정하고 문제 풀이는 우리 인강으로밖에 진행을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학원에 있는 게시판을 좀 활용을 해서 어떤 질문 같은 거를 해주시는데, 질문할 때 유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질문 시 이거는 제가 부탁도 드리고요, 협박도 좀 합니다. 제가 답 안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 대답 안 해드리지 않는데, 안 해드린다고 제가 얘기는 해요. 근데 안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의 없게 해드릴 수 있어요.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요. 뭐냐?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간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화 시켜서 가야 돼요. 질문하기 전에. 예. 질문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한 번 더 생각하라고 해서 이거 질문할 것이잖아. 이 생각이 아니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교재를. 교재를 한번 찾아보고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겁니다. 아, 강사한테 바로 질문해서 답 들으면 제일 빠른데 왜 내가 그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질문한 걸 제가 답을 드리죠? 그러면 기억은 돼요. 근데 그 기억의 소멸시효, 기억의 보존기간은 짧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교재를 찾아봐서 이해하면 질문 안 할 수도 있죠. 그 보존기간은 길어요. 내가 스스로 찾아서 뭘 했을 때에. 그리고 그러고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파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생각, 한 번 더 교재를 좀 찾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질문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두 가지를 몰랐는데 한 번 찾아보니까 한 가지는 해소가 되거든. 해소한 데는 한 가지가 있었어. 이런 거는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 지식이 쌓이고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아셨죠? 그거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예. 네. 요건 쓰진 않을게요. 잠만 말고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요. 무슨 얘기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엽 맞나요? 지엽인가? 너무 지엽적인 걸로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는 거는요, 넘어가세요. 또는 제가 직접 얘기까지 드려요. 이런 거는 읽어만 봐라. 이거는 암기해라. 구분을 좀 해드리거든요.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는 거요? 안 나와요, 시험에. 시험이 안 나오는 부분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나와도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어느 강사도 얘기하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무 그런 걸로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질문을 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수업시간 들어가면 얘기하겠지만, 도로 교통법이요? 네, 중요해요. 여러분, 면허시험 봐요, 근데? 면허시험 볼 땐 되게 중요하겠죠. 무슨 표지가, 무슨 표시가 뭐냐, 의미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차량 손해상사 시험에서는요, 몇 가지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에요. 그 시험 목적성에 맞춰서만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학원 게시판에 질문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아, 그건 얘기해. 이건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예? 굳이 안 봐도 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아,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 그건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서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 10년 전에 뭔 놈의 학원이 그렇게 뭐 교육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합격만 시키면 다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학원 와서 강의를 해보니까요, 제한되어 있는 시간 내에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는 궁도덕을 다 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시험과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다 털어내야 돼요. 딱 중요한 골자만 강의를 하고 그것만 공부시켜서 기억시켜서 시험장 가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게 학원입니다. 왜? 제가 이제 실무할 때, 지금도 이제 뭐 실무는 하지만요, 보험사 실무할 때, 아, 자격증 따갖고 온 친구들이에요. 라이센스 따갖고. 면부책도 못 가려. 아, 얼마나. 도대체 너 어디서 배웠어? 네, 일세에서 배웠는데. 네, 욕을 많이 했죠, 그때는.
근데 막상 제가 하고 나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학원의 목적은 그거죠. 여러분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운영하는 게 학원이고요. 그래서 그런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거는요, 합격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더 학습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셨죠? 다음 세 번째, 이건 이제 질문시 위상의 질문시예요. 질문시에 뭐냐,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세 번째는 두 번째 거랑 약간 연계가 됩니다. 약간 연계가 돼요. 과목별로 구분을 좀 하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 2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그러니까 이론 파트에 자동차 보험이라는 특징이 약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공부를 시키는데, 약관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특히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1차를 면제받았거나, 특히 면제받은 분들, 유해생들은 그래도 기억을 좀 합니다. 면제받은 분들이 이런 과오를 많이 범해요. 무슨 얘기냐, 자동차 보험 약관 같은 경우도 중간에 계약법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약관이라는 녀석은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기존의 상법 조항을 원용 그대로 가지고 와요. 상법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갖고 사용하는 조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용 조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법에 있는 내용을 변경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변경할 때는 어떻게?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한테 유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상법보다 완화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신설. 아, 우리나라 상법에는 없다 보니까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 때문에 뭐 이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원용이 많아요. 원용이. 일부가 변경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상법을 원용한 약관 관련된 조항들, 계약 일반 사항들 있죠? 예. 이런 분들은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깊이 있게. 나올 만한 부분은 말씀을 드려요. 나올 만한 부분은. 근데 이제 특히 2차를 바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것도 깊이 있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거의 막 팝니다. 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 어떤 세 번째 부분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질문을 했죠. 예, 질문을 했습니다. 대꾸 좀 해주세요. 대꾸. 뭔가 얘기 써드렸으면은 이해를 했다든지,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이해했겠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조금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죠. 사람이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라는 거는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제가 뭔가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하든지 도리도리 하든지 둘 중에 결정해야 되잖아요. 끄떡끄떡이든 도리도리든. 네, 그런 거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 정도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지켜주시면은 하고, 아, 다섯 번째. 정말 제가 기분 나빠하는 거. 네. 학원에 질문했어요. 질문 내용을 그대로 뭐 카페랄지 뭐 아니면 사이트 같은데 다시 올리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학원에다 질문해놓고 거의 동시간대에 카페에다가도 질문 올려요. 저도 카페 봐요. 안 보는 줄 아세요? 봐요. 그러면 저 기분 나빠요. 대답해주기 싫어요. 적어도 질문하고, 여러분들 급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숨은 좀 사람이 한숨은 조금 돌려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질문해놓고 한 2, 30분 아니에요. 거의 동시간대 올려요. 양쪽을 동시간대 올립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관련돼서는요,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올려봤자요, 답변 들어올 확률이 적어요. 차량 손해상담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왜 저랑 괜히 안 좋은, 저는 그분들 얼굴 모릅니다. 질문하시는 분들 이름은 뜨지만 제가 이름을 기억 안 해요. 나중에 이제 특히나 모의고사 오프라인 할 때는 이름이 매칭이 되면요, 채점을 할 때 최대한 객관성을 좀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 매칭을 잘 안 합니다. 이름과 얼굴 매칭을 잘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다고 업무적으로 제가 그 사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보험사 근무할 때는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요. 과거 처리했던 클레임들, 피해자들 또는 피보험자들 상당히 기억력이 좋아요. 상당히. 어느 정도냐면 어떠한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전화온 고객인데 관리자들이 긴장을 해요. 야, 한번 전산 보고 확인하고 전화드린다고 해라. 아니요, 기억 나는데요. 제가 정말 기억 못하는 클레임들은요, 그냥 한 번 정도 전화해서 끝낸 사람들, 한두 번 전화통화로 끝낸 고객들, 저랑 크게 뭐 그런 교감이 없던 분들, 진짜 기억 못하는 건 전산으로는 제가 종결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 진행하지 않은 클레임들, 보험금은 제가 준 거, 이런 것들은 기억 못하겠죠. 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는 다 기억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 거 있지만 과거예요, 과거에. 그 정도인데 매칭을 일부러 안 시키려고 해요.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올렸다고 해서 뭐 그분들 뭐 찍히기 이런 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도 그 부득이하게 지연시키진 않아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저희 교광사 페이지에 들어가서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저도 이제 일하다 보면은 뭐 외부 출장 가서 전산 확인이 조금 힘들다는 점도 있겠죠. 그게 하루는 넘기진 않아요. 하루는 넘기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 저도 답변은 밖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핸드폰으로 답변을 안 하려고 해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켜서 접속해서 내용 보고 답변을 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제가 보다 보면은 답변을 달아드리기가 싫어요. 답변을 달아드리기 싫어요. 아니 뭐 카페에 물어봤으면 그 카페에서 누군가 대답해 주겠죠. 안 해주거든요. 안 해주거든요. 또 반대로 제가 올린 내용을 좀 뭐 추가 질의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그렇고요. 이런 것만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아, 요 차를 좀 보여드릴게요. 차. 예. 차는 좋아요. 예, 650S하고 911이에요. 예, 차는 좋아요. 실제 이 차 했으면 좋겠죠. 예. 금액은 꽤 나가겠죠. 한 2억, 3억 나가겠죠. 예. 이걸 왜 갖고 왔냐? 예, 뭐 장난칩니까? 아니요. 올해는 조금 더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때 잘못했어요. 이게 검은색으로 사는 게 아닌데, 예? 이걸 그래도 보이긴 보이네요. 하얀색으로 살 걸, 흰색 차량하고 빨간색 차량으로 해서 살걸 그랬어요. 확 눈에 띄게. 예, 가끔 이제 설명할 때 보면은 차 모형이 필요한데, 작년까지는 제가 요 이제 그 지우개 갖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차 모형을 하나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원에 짱박아놓고 강의 때만 제가 이용할 거고. 예,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 없어지면 발칵 뒤집혀집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어떤 부수 자재를 좀 준비를 하고 진행하니까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좀 강사를 이용하세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이제 교재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교재 보시면은 뭐 머릿말은 매년 바꾸는 말입니다. 맨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머릿말을 보면은 크게 교재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학습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해드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제도 관련돼서 쭉 나와 있고요. 예, 여러분들 보실 건 목차 보셔야 돼요. 목차. 목차가 총 챕터 1부터 10일까지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챕터 1부터 10일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챕터 1부터 4까지는 우리 이런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책임이나 거기에 관련된 법률 위주로 해서 챕터 1,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되어 있고요. 본격적인 보험 파트는 챕터 5입니다. 5장에는 자동차 보험 일반사, 아까 잠깐 얘기했죠. 우리 약관이라는 건 원용 변경 신설이라고요. 요 어떤 약관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게 5장부터입니다. 5장부터. 그리고 6장에는 대물배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7장은 자기 차량 손해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 손해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쫙 하고 나서는요, 두
두 개를 같이 놓고 봐야 돼요. 비슷하면서도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배상 책임이고 하나는 재물보험이에요. 재물보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차량 손해사고 시험이 그렇게 썩 범위가 좁은 게 아니에요. 남에게 남의 물건을 물어주는 보험과 담보와 내 물건을 보상받는 담보가 같이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거를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8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약관들, 우리 이제 보통 약관 이외의 특약들, 뭐 운전자 한정 특약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뭐 임직원 한정 특약이랄지 여러 가지 특약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8장이고요. 그다음에 9장은 사고조사 실무입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은요 실무 파트예요. 이론 파트가 아니라. 근데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저하고 우리 박 선생님하고 나누어서 대물 이론과 실무는 제가 담당하고 있고 구조미 정비 쪽은 우리 박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과목을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2014년도에 시험 제도가 변경이 됐을 때 요거를 좀 과목 그 컨텐츠를 나눌 때 나눴던 걸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한 문제씩 서로 크로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2014년도에 요거 한번 써야 되겠네요. 2014년도 첫 해에는 도장 파트가 이론 및 실무 쪽에서 나왔어요. 이후에는 구조 및 정비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장 파트는 지금 저희는 이론과 실무에 편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두 번 보건 수리 관련돼서 이 보건 수리 관련돼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냐? 예, 이론과 실무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론 및 실무에서 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동안 44회 때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건 수리는 이론과 실무로 오고 도장을 구조 및 정비로 넘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합니다.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콘텐츠는 저는 전반적인 부분. 왜? 이 보건 수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구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강의하시는 게 더 효율성이 있고 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손상진단 쪽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손상진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론과 실무 쪽에 하는 게 타당을 합니다. 근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문제가 크로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두 과목을 다 보시잖아요. 어디 면제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 또 제 과목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우리 또 구조미 정비를 같이 수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건 좀 이해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쭉 가다 보면 11장 견적기법 있죠. 여기는 확실하게 이론과 실무 쪽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동안. 그래서 중간에 9장, 10장, 11장 문제 특히 이 중에서 도장하고 보건수리 파트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조금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웠다고 이 과목에서만 나온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44회 때도 어떻게 해요? 구조 및 정비에 나왔어요. 도장이. 그렇게 크로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총 11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왜 이렇게 앞에 목차를 얘기하냐면요. 아, 이 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걸 좀 이해하실 때 목차를 받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강조하다 보면 뭐니 뭐니 해도 양대축이에요.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 손해. 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44회 때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나왔었냐면 아주 기본적인 게 많이 나왔어요. 기본적인 사항들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는 조금 낮았다 생각하지만 그렇다 점수가 후하게 나오진 않아요. 평이했다? 점수가 떨어져요. 조금 의외의 문제가 나왔다? 점수가 올라가요, 거꾸로. 이게 채점 기준 때문에 그래요. 절대평가라고는 하지만 절대평가에 상대평가를 가미한 겁니다.
합격 예정 인원이 안 나오면 60점 이상이 합격 예정 인원이 안 되죠. 그러면 합격 예정 인원까지 상대 평가로 해서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채점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걸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만 기본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 올해 나왔기 때문에 아니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온다? 안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타석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범위를 줄여서 공부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 기본 그 과정을 할 때는 좀 넓게 공부했다가 조금씩 줄여서 정말 시험장에 갈 때는 X만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험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귀도 쫑긋, 눈도 크게 떠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슈 사항들, 업계의 이슈 사항들은요, 문제화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뭐, 손해보험 협회지랄지, 아니면 어떤 이런 자동, 보험과 관련된 언론에 발표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예의주시 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인 건 있어요. 대인 쪽은 2023년도에 약관 개정된대요.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지만 우리는 이제 바뀔 게 별로 없어요. 또 작년에 바뀌고 안 나온 것들 이런 거는 또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시사성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나름대로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 가거나 모의고사 가면은 그런 것도 문제화시키거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지만 제가 모든 걸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시사성 있는 문제들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쉬었다가 우리 본격적으로 챕터 1, 1장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